아, 집으로 가지. 미연이도 와 있다고 그러던데. 아버님이랑 술 한잔 하려고요. 나야 좋지만 안 피곤해? 괜찮습니다. 그래? 응. 싸웠어? 예. 아니요. 근데 왜 따로따로 왔어? 연락도 없이. 자. 뭐야? 미연이가 뭐 속속이야? 그런가 보네. 응? 미연이 학교 다닐 때 남학생들한테 인기 많았어요? 많았지. 그놈들 처리하느냐고 졸업 때까지 아예 수업을 제대로 못했어. 미연이 쫓아다니는 놈들은 그나마 나 쫓아다니면서 장인어른 장인어른 하면서 설날에 재배로 오지 않나. 난리굿을 치는데 내 딸 좋다는 놈들 패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받아주자니 모양새가 요상하고. 자, 들어. 그중에는 욕심나는 놈도 몇 놈 있었는데 내 딸 시집 잘 보내자고 제자 인생 낚을 순 없잖아. 응? 왜? 미연이가 바람 펴? 아, 그럴 리가요. 근데 그런 걸 왜 물어? 좀 싸웠는데 얼마큼 숙이고 들어가야 되나 싶어서요. 아, 좋아하는 남자들이 많았으면 네 발로 기면서 잘못했다고 빌고 그저 그랬으면 당당하게 뻗대려고요. 결혼해 준 게 어딘데 감히 그러면서요. 미연이도 늙었어. 뻗대. 걔 갈 데 없어. 아니에요. 아직도 아름다워요. 기막히게. 아니 어차피 같이 들어와요. 왔어? 나 또 온다길래 내일이나 모레나 올 줄 알았지. 오늘 오면 오늘 온다고 하지. 아, 사람 들으면서 뭔 말이 이렇게 많어. 명절 때도 당 못 챙겨오더니 웬일들인지 모르겠네. 저녁 먹었나? 네. 그래, 그럼. 아, 그래도 밥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빈속에 술을 넣었더니 좀 울렁거려서요. 그래, 그럼 이리 와, 나 차려줄게. 집에 오니까 좋아? 난 일 때문에 내일 올라가야 되지만 당신은 며칠 쉬었다 와. 부모님께는 싫어온 걸로 해.